네, 2015년식 LF 소아파 LPI 차량입니다. 이 차 예방준비 차원에서 인젝트 클리닝, 그 다음에 흡기 클리닝, 연소실 클리닝, 구동액, 엔진오일, 그 다음에 연료 가스 필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입고되었고요. 네, 안에 얼만큼 또 흡기 안에 네, 가본 슬래지가 얼만큼 끼었는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차량이라서 LPG 인젝터 클리닝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깨끗하게 세척되었습니다.
사비. 인젝터 전용 장비 설치해서 엘파 인젝터 클리닝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가 되게 안 좋네요. 엔진을 너무 많이 안 갈아가지고 좋기 좋은 엔진을 빼고요. 지금 퍼펙 세척을 올려가지고 지금 내부 세척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에 한번 세척해가지고 엔진을 잔류 다 빼고요. 그래가지고 엔진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일을 너무 많이 안 맞았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오일 생명인데 엔진오일 너무 자주 안 바꾸면 안 좋습니다. 아무리 뭐 세척을 많이 하고 이래도 예방정비하고 이래도 엔진오일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엔진오일 뭐 같은 경우는 만 킬로 정도 타시면 되고요. 예방광경은 5천 킬로 정도 타시면 딱딱 바꾸시는 게 제일 좋은 예방정비입니다. 엔진오일 제때제때 딱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잔류 제거 다 했습니다. 엔진오일은 베놀 제품 썼고요. 베놀이 보험에도 좋고 연비 좋은 되게 좋습니다. C3 제품이고요. W30하고 W40 같이 주문할 겁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도 괜찮고 고속 주행하기도 괜찮게 점도 조정해가지고 한번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교환되었습니다. 시동 걸었습니다. 시동 걸어가지고 꺼고 오일 레벨링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네, 에어백 인젝트 클리닝 완료되었습니다. 네, 시동 걸었고요. 네, 연소실 클리닝, 인젝트 클리닝, 흡기 밸브 클리닝,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롤러 필터, 그 다음에 뭐 구동 액션, 롱라이프 구동 액션까지. 시동 걸었는데요. 아주 조화가 잘 됐습니다. 작업은 잘 됐고요. 기운 좀 한번 해보고 이상 없으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FA 차량들은 디젤 차량들은 그 흡기 맨리홀드 안에 카본 슬러지가 꽉 끼지만 FA 차량들은 안에 흡기 밸브 위에 카본이 끼죠. GDI 엔진이나 FA 엔진들. 이 차들분도 뭐 그렇게 운행도 그렇게 많이 안 하셨고 한 5만 킬로 정도 하셨고 연식도 15년식이고 그래서 예방정비 차원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또 한 몇 년은 또 잊어버리고 또 운행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괜히 나중에 도장 나가지고 돈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동액, 정말 구동액 정말 중요합니다. 구동액 관리 잘 하시고 한 3년 정도 타셨으면 구동액 교환하시면 농각도 잘 되고 차 연비나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지니까. 자동차는 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도난나기 때문에 열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이나 구동 관리 이런 것도 다 잘해야 되죠. 열만 잘 관리하셔도 차는 상태가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안 하시겠다면 저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샵에서도 뭐 차주분께서 하기 싫은데 괜히 제가 뭐 하려서 뭐 이렇게 하려가지고 해가지고 뭐 잘못 되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뭐 차주분들이 뭐 생각하는 자기가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는 생각하는 분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동이는 무조건 교환해야 된다. 뭐, 안 갈아도 된다. 롱라이프라서 뭐 무조건 타도 된다.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미션월도 마찬가지고. 미션월도 뭐, 10만 킬로까지 무기한이라서, 네. 교환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고장나면, 10만 킬로 지나가 나중에 고장나면 현대 자동차에서 뭐, 미션월 새 거 올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내 차는 현대 자동차에서 관리해주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네. 고장한 내 차. 관리 잘 하셔가지고 연비 좋게 하셔가지고 요즘 연비도 되게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가스비도 비싼데 연으로 따지다 보면 그게 되게 많이 세이브 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차주분들이 뭐 판단에 따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가 무지 뭐 굳이 막 아 그냥 된다 그냥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그런 하지 않, 그런 작업 해드리지 않습니다. 차주분께서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 뭐 나 좀 더 타겠다 하면 더 타셔도 됩니다. 괜히 뭐 그런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만해라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엔진을도 마찬가지고 5000km 타시는 분들은 5000km 타셔도 되고 나는 1만 km 타야겠다 1만 km 타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한자 5000km 타시는 분들은 안 눌러가지고 1만 km 타시는 분들은 결국은 엔진 쪽에 문제가 생기죠.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LF 로아타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